세 명의 아들을 둔 어떤 아버지가 임종을 맞이하게 됐는데,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얘들아, 여기 나무가 하나 있는데, 하나씩 줄 터이니까 꺾어보아라. 장성한 아들들은 아버지로부터 나무 하나를 받아서 뚝뚝뚝 꺾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러자 두 개씩 묶은 나무 다발을 주면서 이것도 꺾어보아라 말했습니다. 힘이 좋은 아들들은 애써서 그두 개씩 묶어놓은 나무를 뚝뚝 꺾었습니다. 조용히 바라보던 아버지는 세 개로 묶은 나무 다발을 주면서 그러면 이것도 꺾어보아라. 아들들은 힘을 써보았지만 세 개로 묶어놓은 나뭇가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삼형제가 이 나무 막대기처럼 한마음이 되어 우애 있게 살아간다면 아무도 너희를 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아들들은 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가슴에 새기고 한평생 우애 있는 형제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측면에서 한 개의 나무는 세 개의 막대기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궁금하시죠? 연구에 의하면 가로 5cm, 세로 10cm의 나무 막대기가 견뎌낼 수 있는 하중은 대개 275kg이라고 합니다. 근데 똑같은 크기의 나무를 두개 묶었을 때는 얼마의 하중을 견딜 수가 있느냐? 산술적으로는 550kg을 견뎌야 되는데 실제로는 826kg을 견뎌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세 개로 묶었을 때는 얼마나 한 하중을 견뎌낼 수 있느냐 하면은 무려 3,800 47kg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하급수적 확장,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죠? 2다. 이거는 기초수학에서 하는 말이죠.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얼마든지 이것을 벗어납니다. 1 더하기 1을 했는데 1도 나오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대립이라고 말합니다. 1 더하기 1을 했는데 1보다는 크지만 2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타협이라고 합니다. 1 더하기 1을 했는데 2가 겨우 나온다. 그럼 협동이라고 하죠. 1 더하기 1을 했는데 2보다 훨씬 큰 결과가 나왔다. 이것을 시너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20세기 경영학의 문제는 목적의 문제와 시너지의 문제로 압축됩니다. 옛날에는 사업을 한다고 할때그 사업을 왜 합니까? 하는 목적,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은 돈 벌라고 하지요. 먹고 살라고. 그럼 대답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대답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는 돈을 벌 수도 없고요. 조직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도 없고요. 이루어진다고 해도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차원 높은 목적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힘을 하나로 응집시킬 수 있고, 그걸 성취할 때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목적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두 번째는 그것을 이루는 방법인데, 더 크고 넓은 세상을 향하여 무한 경쟁 시대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대립을 해서는 성취할 수 없죠.
타협을 해서는 부족합니다. 협동으로도 만족할 수 없죠. 그것을 넘어서는 너와 나의 힘을 극대화하는 시너지를 발휘하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죠. 윈윈 전략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적들과 이제는 얼마든지 시너지를 위해서 손을 잡을 수 있고 하나로 뜻을 모아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목적의 문제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의 문제는 단순한 사회사업이나 경영학의 문제를 떠나서 이 시대의 교회가 필요로 하는 주제이기도 하죠. 20세기 교회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신학적으로는 평신도에 대한 가치 발견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모든 세계의 교회는 교역자가 일하고 성도들은 바라만 보았습니다. 운동 경기로 말하자면 교역자는 선수고 성도들은 관중이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신분상으로 목사와 신부들은 평신도들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식과 정보를 월등하게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엄청난 침체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반성이 생겨나게 되지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계급의식의 타파와 지식의 보편화라는 추세에 힘입으면서 나름대로 평신도들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된다는 의식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도에서 성경을 연구했더니 성경에서는 이미 평신도들의 사역이 활발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한마디로 줄여서 평신도의 재발견,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교회 전문가인 마크 깁스와 랄프 머튼은 사역의 주체는 평신도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운동 경기로 말하자면 목회자는 코치가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선수가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사역의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실천할 때 교회는 새로워지고 강력해져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어떻게 일할 것인가? 목적의 문제와 시너지의 문제죠. 하나님을 위하여 은사를 따라 모두가 함께 일한다. 이것이 교회의 슬로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은사를 따라 모두가 함께 일한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의도가 있죠. 그 의도를 세 가지만 말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위대한 사도입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슈퍼스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혼자 해낸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왔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대표자로 세웠지만 그 옆에 많은 백성들을 보내셔서 더불어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의도는 하나님의 일은 서로의 은사를 따라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은사에 따라서 다른 일을 감당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일했는가에 대한 평가,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밀리 그라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단체에서 나와 함께 일하지만 누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상을 받을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것이 함께 일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사고 구조인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멸류가 아닌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 고백과 함께 이제는 그 마지막 날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그의 마지막 소원은 무엇이며 마지막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자, 이제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면류관을 향하여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그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 인정을 하고 나니까 할 일이 많아졌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갑니다만은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뭐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지요. 뭐 그러는데 그 간다는 사실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현실적으로 내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나면 내가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눈에 정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지를 않습니다. 말로는 그러지만 속으로는 내가 왜 죽어? 조금 더 살아야지. 이렇게 마지막까지 버티기를 하면서 살려고만 몸부림치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아무 준비가 없고 떠나는 사람들에게 혼선만 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삶의 의욕을 불태우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주님 앞에 간다는 사실을 그대로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서 생을 정리하고 준비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뭔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맨 먼저 인간관계를 정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디모데 보고 빨리 오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실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에 보시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시간을 정해줍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지중해 바다는 말입니다. 겨울에 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변가는 얼음이 얼어서 열악한 항구 도시는 배를 댈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겨울이 지나면 자기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므로 겨울이 되기 전에 오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제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만나서 얼굴을 보고 사역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승계해야 되니까. 왜? 자기가 떠나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돼야 될 거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마지막 것을 넘겨주기 위하여 빨리 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10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레스게는 어디로 갔어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보냅니다. 달마디아는 지금의 유고슬라비아죠. 갈라디아로, 유고슬라비아로 자기에게 훈련받은 사람들을 파송해서 선교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지금 에베소에 누가 있냐면 디모데가 있는 거거든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고 이 편지를 받는 즉시 네가 나한테 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섬기는 에베소 교회를 두기고가 그동안 맡아서 담당하라는 거죠. 치밀하게 사역을 배치하면서 디모데를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 11절에 설명하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은 누가하고만 있는 거예요. 다 보내고 또 오기를 기다리면서 누가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누구죠?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죠? 의사로서 한평생 바울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누가라는 분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질병이 많았죠. 고린도 후서 12장 같은 데 보면 그 질병을 낫기 위하여 세 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40일간 세 번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느냐 하면 안 고쳐줬어요. 남들의 병은 기도해서 낫게 해주지만 바울 자신의 병은 고쳐주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은 간단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나서 의사를 붙여줬습니다. 그게 누가입니다. 참 이상하죠? 아니 깨끗하게 고쳐주면 될 걸 안 고쳐주고 의사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이후로부터 바울 곁에서 한평생을 살아가며 바울의 건강을 돌봅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감옥 생활을 같이 합니다. 자기는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위하여 감옥 생활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세밀한 곳까지 살펴보면서 바울 옆에서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게 됩니다. 누가를 가리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한평생 바울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가의 생각은 이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고 믿었던 거죠. 이것을 목회학에서는 충성의 구체성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충성의 구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 원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그 충성의 구체성이 뭐냐? 내놔봐라. 그랬을 때 없는데요? 이거는 말로만의 충성이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직접 일합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구체성이 없으면 내 충성도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끝까지 사도 바울 곁에 있었고 바울은 그것을 고마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디모데라든가 그레스게 디도 두기고 그리고 누가 같은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두 번째는 화해해야 할 사람도 있었습니다. 11절 하반절인데요.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가는 누굽니까? 바나바의 조카이고 마가의 다락방 할 때 그 마가입니다. 마가의 부모님이 부자인데 예루살렘에 큰 집을 가지고 있고 좋은 다락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의 이름 마가를 붙여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 좋은 집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제공하고 섬겼던 것인데,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나서 마가가 성장한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제1차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나게 되죠. 근데 도중에 마가가 병이 납니다. 사경을 헤매게 되고 바울은 그를 고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기도하고 결국은 고치죠. 병에서 완쾌되자 마가는 힘들어 못해 먹겠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부잣집 아들이 힘들었을 겁니다. 선교의 험한 현장에서 질려버리고 돌아가 버립니다. 바울은 섭섭했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1차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안디옥에 와서 보고대회를 하는데 마가가 와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굉장했거든요. 마가가 들으면서 가슴을 치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참고 끝까지 있었더라면 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인데 못내 자신이 중도하지 않은 것이 아쉬웠어요. 재결심을 하고 제2차 선교여행을 간다고 할 때 마가가 자원해서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깨끗하게 거절합니다. 안 돼. 선교가 애 이름이냐. 너같이 실패했던 사람을 데리고 왔다가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요. 그때 바울과 한 팀이었던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하고 주장해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이었는데 둘로 쪼개져요. 대판 싸우고.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선택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출발합니다. 하나의 팀이 두 개로 분리된 것이죠. 자, 이런 일을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마가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주 민망하고 서운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마가는 완전히 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애굽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바나바가 은퇴한 후에는 베드로의 통역관이 돼서 베드로를 섬기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주님의 이야기를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남깁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바울과 헤어짐으로써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더 위대한 일을 많이 하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때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러죠. 왜 데려오라고 그랬을까요? 바울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러나 마가가 상처를 받은 것은 사실이야. 마가야, 그때 힘들었지? 위로해주고 화해하고 격려하고 관계를 풀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젊은 디모데와 연합을 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부탁을 하고 싶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바울을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만든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이 10절에 나오죠. 누구죠? 데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데마에 대한 얘기가 세 번 딱 나오는데요. 맨 먼저는 빌레몬서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에서는 아무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디모데후서에서는 데마는 나를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마의 행적이 다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사도 바울에게 꼭 필요했던 사람이었는데 세월과 함께 믿음이 점점 약해지면서 바울과 거리감이 생기고 결국은 바울을 떠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바울이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 바울을 통하여 무언가를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얻어지는 것은 없고 그와 함께 해야 할 일은 많고 고난과 핍박이 오자 당신과 함께 사역하는 거 너무 힘들고 못 견디겠다 해서 떠나가버립니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요. 그 사람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구리세공업자란 뭐냐면 구리판을 가지고 조각을 새기거나 무늬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것이 옛날에는 우상이었습니다. 작은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 사람이. 근데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맛보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사도 바울을 점점 모함하게 되고 지능적으로 선교를 방해하면서 아주 바울을 힘들게 한 사람이죠. 바울의 왼수입니다. 이거.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을 로마 당국에 밀고 해서 체포되게 한 사람, 이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14절에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주님께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맡겨버립니다. 내가 더 이상 미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나는 미워하지 않겠다. 그가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께 맡긴다. 단 너 그 사람 조심해라. 경고해 주죠. 바울은 어떤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 끝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들이 잘했다가 아니야. 다만 나로서는 분노나 원망이나 미움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관계 다 나로서는 풀고 가겠다. 왜? 화목한 가운데 주님을 뵈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용서하고 덮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정리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13절이에요. 같이 봉독합시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은 겨울에 엄청 추운데 이불을 주지 않습니다. 불도 떼주지 않지요. 늙은 바울은 무척 추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우리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외투가 많잖아요. 두세 개씩 되잖아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 서민들에게는 외투가 한 벌 이상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개가 2대에서 3대까지 걸쳐 입었습니다. 할아버지 입었던 외투를 아들이 물려받고 그것을 손자가 이어받는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투, 겉옷은 굉장히 귀한 것이고 또한 추울 때 밤에는 겉옷의 아니 이불의 대용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짐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겨울에는 겨울옷을 입었지만 이제 봄이 되면 그 겨울옷 무거운 옷을 어디다가 둘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는 집에 겨울옷을 맡겨두고 다시 겨울이 되면 그것을 찾아서 입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 있는 가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내 겉옷을 맡겨두었어요. 이제 너무 추워. 올 때 들려서 그 옷을 가져다 달라. 추워서 따뜻한 옷이 간절히 필요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헬라어로는
타 비블리아를 가져오라. 타 비블리아, 여기서 바이블이 나온 겁니다. 그 성경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 성경책도 안 가지고 전도하러 다녔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하고 종이 질이 좋아서 이렇게 얇은데 성경 한 곳을 다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만 옛날에는 가죽 종이에다가 글씨 썼다고요. 부피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어떤 회당에 들어갔는데 구약 성경을 양피지에 기록한 두루마리를 봤더니 큰 책장에 까뜩이에요. 이사야 두루마리만 해도 이렇게 두꺼운 두루마리가 네 개인가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들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는 많은 부분을 암송했고 특별히 중요한 부분만을 메모해서 다닌 것이지 성경 전체를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시절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맡겨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감옥에서 인생을 끝내게 돼요. 이제는 그 책을 가져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묵상하며 읽고 싶은 거예요. 영적으로 마지막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말씀 속에서 찾겠다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육신적으로는 추위에 떨면서 따뜻한 한 벌의 옷을 갈망했고 정신적으로는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이 바로 바울의 마지막 장면이다. 그런 말이죠. 오늘 바울 곁에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이름들 중에서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 사람일까?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가? 그것만이 남을 텐데 그 구체성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은사를 따라 서로 합력하여 주님의 일을 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용서하며 세워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역이 또 우리의 남은 삶이 의미 있는 삶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